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더니 저 친구는 왜 부른 겁니까? 그건 백 국장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생각보다 뻔뻔하시네요. 내가 뻔뻔하다고요? 바쁜 사람 불러놓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? 백만종 씨, 당신 딸 보호하려고, 당신 욕심 채우려고 다른 사람 인생은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요? 나란 일 하겠다는 사람이 시작도 하기 전에 기자나 매수하고 기사까지 조작하고, 같은 어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군요. 당신 말 다 했어? 이봐요 백국장, 내가 지금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다 동원해서 당신의 그 두 얼굴 밝히고 싶지만, 방금 차돌군이 말려서 간신히 참고 있는 줄이나 아세요?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설쳐대는 거요? 당신이 저놈 앱이라도 되냐 이겁니다. 다른 건 다 떠나서 샛별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하는 거니까 새겨들어요.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 앞으로 삼가세요.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런 파렴치한 짓 또다시 했다간 그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. 사업 곱게하고 싶으면 당신이나 그 쓸데없는 오지랖 조심해요. 나랑 등지고 으르렁거려봤자 좋을 거 없을 테니까. 지가 강호그룹 회장이면 다야? 지가 뭔데 감히 누구한테 훈계야 훈계가? 초강 지쳐놔두고 바람이나 피는 주제에. 두고 봐, 내가 구청장만 되면 내 구역에서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나? 너 이 자식 잘 만났다. 네가 남자야? 남자 새끼가 그런 일 고자질이나고. 이번 일 아버님이 한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건 아버님이 무서워서, 아버님 생각해서도 아닙니다. 더 이상 우리 초롱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. 그리고 장미, 장미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. 하지만 제가 참는 건 여기까지입니다. 더 이상은 안 참아요. 그러니까 다신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. 아니, 너, 저 어린 놈이...